자,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9월 평가원 우리 해설 강의 세계사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계사 여러분들 동아시아사랑 마찬가지로 총평이 엄청 중요합니다. 총평을 무조건 보시고 내용들을 숙지한 다음에 최근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점이 될것 같아요. 세계사 1번부터 20번 들어가 볼 거고요. 세계사는 이번 문항이 역대급으로 원래 어려웠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2018학년도 수능이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주의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등급 커트라인 점수를 선생님은 보수적으로 잤기 때문에 48점에서 46점 사이를 봐요. 물론 선생님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올 확률이 매우 커. 선생님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는데도 왜한 문제 정도 틀려야지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성실하게 했으면 사실 못풀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커트라인은 선생님이 만약에 공부라고 본다면 당연히 만점이 커트라인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아직까지 해왔던 강의 개념이나 연표나 그리고 올해 연계 교재 경향성까지 다 잡으셨으면 단한 문제도 이게 뭐지 하는 문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19번 문항도 선생님 그냥 문제풀이에서 똑같이 선택지랑 같이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란의 입헌혁명 이런 것들 지역통합형으로 낼수 있다고 했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시면서 이제 보시면 돼요.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감운명의 발생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4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인더스 문명이 1번 문항으로 나온 적은 역대 수능에서 없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없다. 여러분들 때 나온다면 굉장히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근데 나왔죠. 9월 평가원에서 나왔어요. 우리 진짜 실제 수능에선 어떨지 모르지만 9월 평가원에서 인더스 문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헨조다로는 고대 가의 대표적 유적지다. 인더스밖에 없죠. 여러분, 인더사에서 문제 출제가 되면 청동기를 기반으로 한 인더스 문명, 철기 기반으로 한 겐지스 문명의 싸움이거든. 인더스 문명과 겐지스 문명의 선택지만 구분을 하시면 쉽게 풀수 있고요. 요거는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인더스 문명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같은 도시 유적지들이 나왔지. 근데 인더스 문명이 시험에 많이 안 나온 이유는 뭐라 그랬지? 이 인더스 문명 자체가 선택지로 구성할 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문자가 아직도 해독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해독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권위자가 될수 있다고 했죠.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선택지로 구성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 하나만 있더라도 문제는 낼수 있으니까. 자, 인더스 문명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도를 고르는 문항이 나왔네. 내용들을 봤더니 기억은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니은이 메소포타미아. 정답은 디귿이죠. 여기가 인더스, 요쪽이 겐지스. 팔자 주름 모양이라고 얘기했지. 리을이 황후 문명에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디귿인 3번입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가왕제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역사 과목이다 보니까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는 호환되는 내용이 꽤 있어. 그러니까 한국사랑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하면 가장 좋은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한국사와 동아시아사가 엄청나게 많이 겹치고 동아시아사랑 세계사가 또 겹치게 되지. 동아시아사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자료가 그대로 응용돼서 세계사에서 나왔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는 흉노에다가 가를 뚫어놨는데 우리 세계사에서는 한에다가 지금 뚫어놓은 거지. 사진은 가시기 흉노토벌의 곰을 세운 곽거병의 묘지 앞 석상입니다. 흉노토벌, 흉노와의 싸움이 나오게 되면 몽염 장군이나 아니면 곽거병 장군이거든. 곽거병 장군이 한 나라의 장군이고 몽염이 이제 진나라 때의 장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곽거병의 묘지 앞 석상이란 걸 통해서도 한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뭐 뒤에 나오는 대월제와 군사동맹 체결을 도모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욱더 한나라라는 거 확실하게 알수 있죠. 한나라의 무제 때는 이렇게 흉노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한나라의 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1번 시박사가 설치되었다. 시박사 언제 처음 설치되죠? 당나라 때 광저우에 처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균전제가 처음으로 실시가 됐던 시기는 북이었습니다. 양세법이 도입되었다. 당나라 때 처음 도입이 되었고 지정은제 청나라죠. 정답은 염철전매제 5번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경향성을 살펴보면 6월 평가원에서는 우리
세계사에서 중국사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 문항수 자체가 이렇게 적게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사 자체가 비중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듯한 인상을 줬어요. 적어도 다섯 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사에서도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사료 해석형에 중점을 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